안녕하세요. 수성해요. 수성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소개할 느낌의 테크닉은 브리커팅이라고 하는 커트의 기법입니다. 실원장님께서 한번 소개시켜줬던 테크닉인데 제가 텍스처 방법 중에서 가장 좀 좋아하는 브리커팅입니다. 브리커팅. 브레이크라는 커팅 기법에서 나온 건데 브레이크. 브레이크가 서다잖아요. 가위가 들어가서 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브리커팅이라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라데이션이기 때문에 부력감을 더 주면 되겠죠? 이너 그라데이션 들어가서 잘라줍니다. 다시 한번 이너 그라데이션 잘라줍니다. 근데 이 테크닉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제 느낌대로 제가 한번 시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가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미드라이브 가위라든지 이런 스트레이트 가위, 이런 미니 가위, C커브 가위 모든 시술이 다 가능합니다. 심지어 이런 장가위까지도 시술이 다 가능합니다. 테크닉 할 때 이런 비드라이브 가위를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.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비드라이브 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위 날 자체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밀면서 이렇게 속에서 모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리거든요. 그래서 밀린다 느낌이 되게 많아요. 이 가위의 느낌이 가위가 안 들어서 밀리는 게 아니라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둥그스름한 날 자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안에서 자르면 머리가 이렇게 속에서 돌면서 라인이 밀리면서 잘리기 때문에 끼는 점이나 이렇게 뜩뜩뜩한다 느낌을 좀 덜할 수 있는 가위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테크닉 할 때 슬라이스 뭐 이런 브리커팅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트레이트 가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능하죠. 슬라이스도 가능하고 모두 다 가능합니다. 하지만 가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스트레이트 가위보다는 이런 비드라이브나 테크닉 가위를 선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커트를 하실 때 브리커팅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솔직히 실원장님하고는 조금 틀린 게 저는 잘 안 써요, 이 테크닉. 왜냐면 좀 정말 잘 하지 않으면 테크닉을 정말 잘 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뚝뚝한다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저는 커트 선을 할 때 이렇게 그 약간 이런 뚝뚝뚝뚝뚝뚝뚝 이런 느낌을 싫어하거든요. 제가 왜 무슨 말인지 한번 일단 시연해 보겠습니다. 장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좀 뭐 속에서 그라를 좀 줄 수 있다 뭐 아니면 좀 이렇게 속라인에 짧은 머리를 이용해서 좀 공기감이라든지 그런 좀 볼륨감 뭐 이런 느낌은 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테크닉을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디자인을 만들었고 이 디자인을 너무 없애버리는 과도한 테크닉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브리커팅 같은 경우에는 한 패널을 잡아준 다음에 빗으로 뒤집어줍니다. 이렇게 보시면 잡죠? 패널 거기에서 뒤로 그냥 이렇게 뒤로 빕니다. 이렇게 민 다음에 이 선에서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하면서 자르는 게 브리커팅이에요. 따져보면 그래서 속라인에 그라스성을 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때문에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되면 이렇게 떨어지죠. 이 떨어지는 느낌에서 선을 보시게 되면 이 패널 자체를 뜨실 때 그라스성을 이렇게 코너성으로 이렇게 라운드한다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냥 빼면서 형태감을 주면 되겠죠. 근데 이 브리커팅 같은 경우에도 실원장님의 테크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빼면서 자르신 편도 있어요. 이렇게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브리커팅 할 때 그냥 대고 그냥 자릅니다. 이렇게. 그래도 자릅니다. 그러니까 테크닉이라고 이런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요. 막 이렇게 찝으니까 이렇게 찝으니까 무서운 경우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빼면서 자르기 때문에 한 몇 번만 연습하시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그리고 가위를 너무 정면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 급하신 분들 특히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약간 사선으로
추천해드립니다. 근데 사선으로 했을 때 안 좋은 점도 있죠. 사선으로 했을 때 안 좋은 점이 무엇이냐. 모량감이 조금 많이 나간다 느낌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죠. 근데 이런 브리커팅 같은 경우에는 자르놓으면 속에서의 있는 인터널 구조에서 있는 그런 질감적인 느낌에 굉장히 좀 이렇게 공기감이 좀 많이 들어간다 느낌,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. 어떠한 스타일이든지 예를 들면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거나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독이 될 수 있겠지만 잘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약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. 마지막으로 한 번만 천천히 한 번만 보겠습니다. 브리커팅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건 브리커팅 같은 경우에는 패널 잡고 라인 잡고 좀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딱딱딱딱딱딱딱딱.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주 빨리 하면서도 효과적인 테크닉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시 한번 핏 잡고 핏 뒤집어줍니다. 이렇게 뒤집어준 다음에 이 선에서 그대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, 무조건 커트에서는 머리가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. 이 떨어지는 느낌에 인, 아웃 선을 주시게 되면 무엇이든 어떤 스타일이든지 더 곡선이라든지 형태감을 생각할 수 있으면서 커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모량이 떨어졌을 때 전체적인 덮은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, 아웃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느낌의 패널이라는 걸로 저희가 만들잖아요. 패널로 어떻게 해서 만들고. 하지만 이런 속에서 인터널 구조에서 질감적인 부분은 또 다시 제가 그라성을 줄 건지, 예를 들면 엘베이스적인 라인의 무게감을 없앨 건지, 그라성으로 공기감을 띄울 건지, 이런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. 이런 테크닉적인 커트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, 안전을 좀 고려해야 되겠죠. 미용사들 정말 손 많이 베잖아요. 저도 많이 뱁니다. 커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, 안전하게 꼭 연습 많이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미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뵐게요.